헝그리의 TV. 최근 모바일과 온라인에서 많은 기대작들이 출시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NC소프트의 리니지 이터널 역시 출시 전부터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리니지 이터널은 리니지의 세계관을 잇는 세 번째 시리즈인데요. 지난 1998년 9월 출시한 리니지 세계관의 200년 후를 그린 MMORPG입니다. 특히 지난 2011년 지스타에서 처음 공개된 후 2014년 지스타에서야 첫 시연을 진행하는 등 장기간의 개발로 유저들은 그야말로 목이 빠져라 대작의 귀환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죠. 이번 리니지 이터널은 기존 리니지 시리즈와 달리 처음부터 해외 시장에 동시 출시된다는 점이 이색적인데요. 기존 작품이 PC 온라인 게임으로만 즐길 수 있었던 데 반해 리니지 이터널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채로운 플랫폼에서 게임을 즐길 수 있다고 하는데요. 또한 마우스를 드래그해 스킬을 사용하는 등 독특한 요소를 구현해 더욱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한편 리니지 이터널은 오는 6월 소규모로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관심 있는 유저분들은 참여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헝그리의 TV.